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분들,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남깁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 SDI입니다. 제가 배터리 3사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왜 하필 삼성 SDI냐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꿈의 배터리 연구를 가장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 단계를 현재는 밟아가고 있는 기업, 그리고 백으로 누가 있죠? 저희들의 삼성전자가 백으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삼성 SDI에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60만원대 주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한 두 배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매출은 2조 9천억,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고 영업이익은 1332억, 그래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사실은 삼성 SDI가 작년 2020년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투자 대비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2천억이 넘는 그 영업이익을 내더니 올해 분기에만 1300억을 낸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삼성 SDI를 좋아하냐면 유럽 시장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법제화되어 있고 가장 큰 기업인 폭스바겐 위주로 전기차의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인프라의 가장 지금 선두주자인 플레이스가 거기 유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미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는 많은 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으로는 30기가와트. 근데 이번에 1조를 투자하죠. 미국에 투자 안 하고 삼성 SDI는 뭐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랑 다르게 미국에 증설 공장을 하지 않고 유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조 투자해가지고 50기가와트 생산 라인을 갖추는데 연간 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할수 있는 라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영리한 게 지금 파우치 배터리냐, 각형 배터리냐, 원통형 배터리냐 막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자동차는 주행거리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안정성이거든요. 각형 배터리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파우치형 배터리는 진짜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죠? 그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부풀어 올지 모르고 충격이 너무 약하고 불타오르는 배터리들 다 지금 파우치 배터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 게임 체인저는 저기 뭐야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지만 그러면 누가 가장 앞서 있느냐? 삼성 SDI입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분기 매출로 펄을 보면 원래 3사 배터리 3사의 퍼가 한 80배 정도 되거든요. 80배, 85배, 88배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 SDI가 40배로 평가가 내려왔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 60만 원대인 주가가 120만 원도 갈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상황인데, 저의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불개미니까, 불타기를 하니까, 매집을 하니까 저는 최소 100만 원 봅니다. 100만 원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집이에요. 파란 불일 땐 매집, 빨간 불일 땐뭐 매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 파란 불땐 무조건 매집하는데 오늘도 제가 적지 않은 돈을 삼성 SDI가 뚝 떨어졌길래 바로 매집을 했죠. 이게 웬걸, 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댓글로 요즘 같은 시국에 강심장이다. 전 강심장이 아니고요. 원래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주식은 쌀때 사야죠. 아니 떨어지 내가 매집한 단가가 바로 최저점인 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66만 원에 들어갔어요. 64만 원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매집해야죠. 63만 원? 매집해야죠. 이게 웬걸,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매집량으로 승부하니까 나중에 먼 훗날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유망 접종
그 유망 직종이 아니지. 유망 기업을 6개 골랐는데, 이 기업엔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뭐, 테슬라, 뭐, 등등등 나왔는데, 배터리사에서는 유일하게 삼성 SDI가 꼽혔단 말이에요. 뭐, 저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를 막 엄청 신뢰하진 않지만, 그래도, 삼성 SDI의 위상이 예전보다 진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800km를 갈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올해 하반기에 유럽에 또 이제 출시할 배터리가 결정됐는데, 차세대 5세대 각형입니다. 젠5라고 하는데, 20%가 효율이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느냐? 원가는 20% 내려가고요. 효율은 20%가 올라요. 그러니까 유럽 기준이긴 하나 한번 충전했을 때 600km나 갈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만 해도 500km예요. 보수적인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해도. 이게 젠5가 출시가 된다는 거는, 아, 진짜 이제 삼성 SDI가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구나. 남들 파우치 공장 라인을 막 공격적으로 증설하면서 서로 막 싸울 때 삼성 SDI는 영리하게 각형 배터리로 안전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뭐 제2의 테슬라네 뭐 하면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기차인데 이제 픽업트럭 위주, SUV 위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또 이제 제휴를 맺고 배터리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는 하지만 사실 테슬라가 지금 점유율이 한 20%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젠가는 제 예상하건을 완성차 업계에서 뭐랄까 테슬라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저는 폭스바겐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폭스바겐이 유럽의 굴지의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뭐 BMW네 뭐 저기 어디야 포르쉐네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폭스바겐, 전 세계 1위 점유율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으로 트랜스퍼가 되면 테슬라에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약간 배틀 그림이 가고 있거든요. 이 완성차가. 근데 저는 삼성 SDI가 고른 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힘을 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봐도, 전기차의, 뭐랄까, 양산화는 테슬라가 성공했을진 모르나, 뭔가 표준화는 유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완성차거든요. 테슬라의 그 단차 문제나 생산 라인 이런 조립도의 이런 퀄리티나 AS나 충전 인프라나 등등등 아직은 퍼스트 무버라서 약간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선점한 기업이 계속 선점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뭐, 테슬라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진짜 양분된 앞으로의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도 살짝 끼어 있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삼성 SDI의 메리트는 저는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32억,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LG가 2천억이고 SK는 적자예요. 여러분 SDI 진짜 여러분 저평가돼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LG화학이 워낙에 파우치로 점유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세계 1위 점유율이 돼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이노베이션은 조금 후발주자다 그래서 밀린 건 있는데 그래도 파우치밖에 안 해요. 심지어 SK는. 근데 각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야금야금 본인만의 구역을 다 정해놓고 시장을 키우고 있는 영리한 삼성 SDI. 저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거의 돈 1,000만 원 태웠어요. 꾸준히 매집할 겁니다. 아마 삼성 SDI는 하반기 정도에는 재밌는 차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도 진행되고 이제 대형주 아니면은 진짜 위험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주라고 하지만 카카오 같은 대형주를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그거는 성장주로서 뭐랄까 솔직히 거품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꿈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공매도에 있어서는 별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은 삼성 SDI니까 우리 미국 하반 미 저기 유럽에서 하반기에 젠5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우리들의 삼성 SDI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진짜 투자를 하실 거면 파란불에 매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제가 꼭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하는 자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